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익숙하죠 이제. 익숙하죠. 나는 이렇게 땅바닥에 눕는 게 좋더라. 그럼 침대가 왜 있고 소파는 왜 있는 거야? 그냥 바닥에서 살 거야. 아. 어. 띠링. 안주. 지금? 한 잔 걸쳤어? 2차 집에 와도 되냐? 아. 1차밖에 안 갔대. 여보랑 마시려고. 하트가 몇 개야? 그거 해준다고? 와. 아, 바로 들어갑니다. 안주를 하려면. 냉장고를 열어서 있는 재료.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 급하게 뭐 먹을 때 대패 삼겹살 같은 거 있으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저거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이런 대패 삼겹살 같은 걸 그냥 하나 냉동실에 그냥 이거는 언제든 사실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진짜. 저게 다예요. 우리 집에 이건 있어 다. 빠르고 쉽고 맛있는. 대패 삼겹살 수육. 대패 삼겹살 수육. 어? 어? 대패 삼겹살로 수육. 이걸 수육으로 어떻게 해? 찜기. 아 잠깐만 뭐가 나왔어요 또? 찜기? 궁금해요. 되게 쉽고 빠르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찜기를 올려주세요. 양파. 파 깔아서. 양파랑 파가 정말 너무 달아요. 중간중간 잡내가 날 수 있으므로 생강, 마늘, 부추를. 괜찮네. 그리고 대패 삼겹살을 대패 삼겹살 투하. 이렇게 하면 집에서 편백찜을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이거 넣고 그냥 15분 끝. 괜찮네. 비장의 무기. 어? 뭐야? 맥주. 아하야. 자, 맥주를. 그냥 붓는다고? 그냥 저 한 캔을 다 부어요. 전부 다. 단내가 없어져라. 맥주를 넣어도 연육도 부드러워지면서 잡냄새를 싹 빼주고 정말 부드러워져. 여기다가 소금, 후추, 소금, 후추. 마지막. 뭐지? 뭐야? 이게 어? 뭐냐면요. 황제버섯. 황제버섯. 황제버섯? 버섯이에요. 돌이 아니라. 아, 진짜 커. 얼굴만 해. 우와, 버섯 진짜 크다. 약간 새송이 버섯 비슷하게 산. 새송이 버섯 큰 것 같지? 늘 고깃집에서 먹는 늘 그 흔한 새송이 버섯이 외국 거래요. 그게 로얄티를 낸다네? 그래서 만든 게 이 황제 버섯인데 새송이 버섯 맛이 나면서 쫄깃쫄깃하고 싸먹기도 좋고. 맛은 어때요? 새송이랑 비슷해요? 네, 똑같아요. 그 고기 똑같고요. 질감처럼 되게. 무쌈처럼 저는 조금 얇게 무 같아, 무. 무 아니에요, 무? 싸먹는 용도. 싸먹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버섯을 쌈무처럼. 맛있겠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한 15분? 아, 15분이면 되니까 1시간 아니야. 그 와중에 저는 소스를 만들게요. 자, 설탕 한 스푼. 네. 설탕. 매실청. 매실청 10초. 10초. 간장. 간장. 콸콸콸. 자, 내 생각으로, 그냥 제 생각으로. 기호에 맞게, 원래 소스는 기호에 맞게. 열어볼까? 맛있겠는데? 맛있는 냄새. 짜자잔. 기대돼. 와, 이렇게 된다고요?
진짜 맛있겠다. 이게 야들야들하게 이거. 와. 저 파랑 양파랑 안에 너무 맛있어. 싸. 어머 이렇게. 우와. 아. 자기가 먹을 만큼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 잡내가 정말 1도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그 야채에서 올라오는 단맛, 그 양파랑 파에서 올라오는 단맛, 그리고 버섯이랑 싸먹는 이 조합이 진짜 끝내준다. 예술이야, 예술. 이거는 진짜 예술이다. 완성됐어요. 정말 한 20분 걸렸나? 아, 이게 진짜 가...